제디 두 번째 인터뷰 영상 올라왔어요. 또? 헐. 친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죠? 제가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아서요. 왜죠? 제가 유명해져서 자기 주변에 있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. 저를 자기 주변에서 떼어내려고. 자기 주변이라고 한다면 일적으로 아는 분이시군요. 네. 그리고는 나중에 저더러 유학 가라고 했어요. 제 생각을 해주는 것처럼요. 전 정말 저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과거가 저 때문에 들통날까봐 그랬던 거였어요. 정말 비정한 어머니네요. 그분이 누굴까요? 그분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? 하고 싶은 말이요? 저는 날 낳아준 사람이니까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착각이더라고요.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이젠 괜찮아요. 저에겐 진짜 가족이 있거든요. 오갈 데 없는 저를 보살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들요. 저는 그분들을 지켜드릴 거예요. 그분들을 다치게 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뭐죠? 얘기 좀 해. 할 얘기 없댔잖아요. 무슨 얘기 더 해요? 이러지 마. 이래서 좋을 게 뭐 있니? 제발 그만해, 제니야. 싫어요. 가요! 제발 한 번만 봐줘. 이렇게 애원할게. 어? 부탁이다. 제발 내가 아니라고 해줘. 아, 이건 또 뭐야? 네티즌 수사대가 제니 엄마 찾기에 들어갔대요. 어?